부산을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는 애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시당위원장 서은숙입니다. 구호부터 하나 외치겠습니다. 민생 봤다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목소리 안 들립니다.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사를 검찰 독재 규탄한다. 네, 이 정도는 돼야죠. 부산 시민의 목소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 방금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22살의 청년 대학생입니다. 이 청년이 아주 귀여운 목소리로 얘기했지만 내용은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후배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자식들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물려줘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이런 나라에 살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대한민국은 엉망으로 가고 있지만 부산은 더 엉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 정권을 움직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안중에 부산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부산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 눈에는 국민도 보이지 않지만 특히 부산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 선거 때 약속했던 약속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불교 메가시티, 가덕신공원 조기 착공,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은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부산 시민을 선거 때마다 국민의힘 표 찍는 기계로 보지 않는다면 이렇게 부산을 홀대하고 부산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부산 시민이 차별받는 그런 시민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부산이 어떤 곳입니까? 부마항쟁을 가장 먼저 일으켰던 부산입니다.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어서 민주주의를 지켰던 부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 부산 맞습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 부산 시민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검찰 독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검사, 정부의 요직에 검사를 쏙쏙 받고 있습니다. 오늘 중수본에 임명되었던 정순신이 사퇴했습니다. 정순신이 누구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기입니다. 중앙수사본부 경찰 조직의 우두머리를 검찰로 내려꽂는 정권입니다. 대학의 감사를 검찰을 보내고,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검찰 출신을 보내고, 정부 여직 곳곳에 검찰 출신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말 그대로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권, 부산시민 여러분 참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권을 향해 외쳐주십시오. 검찰 독재로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자신의 정정을 죽이기 위해 민생을 돌보지 않고 대한민국을 후퇴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게 똑똑히 외쳐주십시오.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부산 시민 여러분,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시당에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부산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부산이 험지다, 부산이 어려운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이상 시민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을 때,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뛰어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의 가슴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내년 부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지금부터 내년 4월까지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맞서 미생을 돌보지 않고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윤석열을 향해 내년 부산의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 주신다면 윤석열 정권의 철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부산 민주당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집회에 함께하기 위해 지역구 일정도 마다하고 달려와 주신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님, 서영계 최고위원님께 여러분 투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의 총선 승리를 위해 가장 열심히 앞에서 싸워주시는 우리 박태우 의원님, 최인호 의원님, 전재수 의원님께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산에 15명의 원외위원장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보다 10배, 100배 시민 여러분께 호소하고 또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지역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우리 부산 민주당과 함께 시민 더 가까이 승리하는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